안녕하세요. 모둠쇼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입니다. 니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간 금요일 밤에 6.19% 올라서 왜 올랐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머틀리풀이라는 사이트에서 왜 니오의 주가가 오늘 올랐는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말한 후에 금요일에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니오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ADS는 목요일 종가보다 5.9% 상승하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노무라 분석가 마틴 흥은 니오의 목표 주가를 80.3으로 높였습니다. 흥은 테슬라와 같은 탑다운 방식의 생산 흐름을 니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니오는 테슬라와 같이 프리미엄 자동차로 시작해서 그 프리미엄 자동차는 ES8이었고 고객 친화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ES6 같은 아이디어는 비싼 모델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저렴한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흥은 또한 고객들이 유럽 럭셔리 모델 브랜드와 같은 비슷한 니오에 돈을 지불하고 살 의향이 기꺼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니오가 믿을 만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니오 배터리 구독 시스템이 비용을 낮추고 니오의 수익을 창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전통적인 충전 업체들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서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은 니오 목표 주가를 80.3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니오의 미래 현금 흐름 같은 상향식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라 테슬라의 현재 가격 대비 판매 비중 26에 비해서 25% 저렴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니오 주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닷컴 버블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종류의 생각,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이 이게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투자를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쭉 올랐다가 또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떨어질 수도 있다. 당신은 현재 1000달러를 니오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니오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겠죠. 그 다음 글에서는 이 모틀리 풀이 추천하는 10가지 뭐 주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읽지 않기로 하고,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80.3달러의 목표 주가가 테슬라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쭉 올라서 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 니오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황산화,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 니오우 주가도 80이 큰게 아니고 더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머둠 채소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